여기는 이제 땅끝 항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이라고 돼 있고 공용 주차장도 있고요. 관광 안내소도 있고 바로 이곳이 땅끝 마을입니다. 네, 상징하는 여기 분수대도 있네요. 공사 중이네. 땅끝 마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땅끝 해남에 전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전망대는 왼쪽을 해서 쭉 걸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땅끝 전망대 바로 앞에 있는 희망의 시작 첫 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앞에 땅끝 전망대가 보입니다. 타워 형태로 돼 있네. 네, 땅끝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제 땅끝 전망대에서 땅끝 탑이 있는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요거는 이 탑 말고 땅끝 탑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다가 접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500m 저주 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땅끝이라는 표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끝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네요. 전망대가 뒤쪽에 있고요. 여기가 땅끝 표석입니다. 여기 땅끝 탑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한 4,500m 정도 되는데 저기 아래에 바다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근처 뭐든지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땅끝 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도 500m 안에 지금 보니까 이런 데크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함재 있어요. 살짝 저 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땅끝 마을로 내려갈 수도 있네.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땅끝 마을 가는 길이고 땅끝 탑은 여기 이제 쭉 내려가면은 여기 탑을 보려 그러면은 전망대에서 내려왔다가는 올라갈 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쭉 해서 걸어서 와서 여기 탑을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탑이 보인다. 여기 또 사이에 오토 캠핑장도 있네요. 해남 땅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또 적혀져 있습니다. 현재 여기 해남 땅끝에 탑이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해니치 땅끝 탑. 저는 그래서 이제 전망대로 갔다가 다시 전망대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거 산이에요. 이거 산. 산 하나를 다 올라가서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 등산이 드디어 땅끝 탑에 도착을 했고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끝 탑이 높이가 한 10m 되나 봅니다. 토말피 땅끝 탑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정면이 바로 여기가 땅끝 탑입니다. 높이 10m의 땅끝 탑이 있습니다. 위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고 좀 좁게 돼 있어요. 여기는 딱 끝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돼 있고요. 그 앞으로 쭉 해서 이렇게 전망대처럼 유리 잔들을 만들어 놓고 앞에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해남에 있는 땅끝 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 뒤로 10m 높이에 땅끝 탑이 보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땅끝 탑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잔도가 있습니다. 유리가 있고 바닥이 훤히 보이네. 쭉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땅끝 탑 앞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저 멋있네요. 저 섬도 해안과 바다가 완전히 접혀져 있습니다.
땅끝 탑 앞에서 바라보는 땅끝 탑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 땅끝 마을이 저 아래로 있습니다. 여기에 땅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한반도 시작점이라고 바로 이곳에 삼천리 한반도 시작점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바로 해안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저기에 상이 있어요. 땅끝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저 바다로는 못 내려가고 바로 저 앞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에 마리아 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여기 바다를 쳐다보면서 땅끝 할머니 이 모습이 담겨 있는데 땅끝 칡머리당 할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이 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거북이 있고 하나는 할머니 상이 있고요. 거대한 바위가 주변에 있네요. 땅끝 칡머리당 할머니가 되어 있는데 땅끝의 이름은 칡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행이 바다를 향해 칡뿌리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칡머리 갈두라고 되어 있다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네요. 칡머리가 땅끝 갈두 저기 칡머리당 할머니가 저기 있습니다. 땅끝 칡머리당 할머니를 쭉 보면서 땅끝 앞바다와 땅끝 탑의 모성까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땅끝 탑에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탑에 가는 길은 땅끝 마을에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전망대에서 내려왔는데 계속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마을에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편길. 근데 계단길이에요. 네, 땅끝탑 생태 탐방로를 타고 땅끝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곳 전망대와 땅끝탑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